지금 밑에 보면 엄청 높이 올라와 있어 우리. 와 무서워. 잠깐만. 아 이런 거 타고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차하 자루와 지방이에요. 오늘은 보이들 타워라는 엄청 많은 타워를 한번 올라볼 거야. 여기 보면은 타워의 난이도가 나와 있는 것 같아. 오오 일단 첫 번째로 깨야 되는 타워는 이 하늘색 타워인가 보다. 하늘색 타워로 가봅시다. 어딨지? 여기. 어디? 버블리 블루. 아, 여기 문이 있구나. 저기 내가 타워까지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. 여기 자물쇠로 잠겨있는 애들도 있어. 아, 깨야 열리나 보다. 저 별을 모아야 되나 봐. 가보자. 오케이.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첫 번째 타워를 한번 깨보도록 합시다. 여기서 보이네, 저기가. 위에 시간. 아니야, 남은 시간이 아니야. 아니, 이거 타임어택이잖아. 그래? 이거 뭐야, 기록갱신이냐, 기록갱신. 난 기록이 없는데? 어? 나한테 너무 어려운데, 그러면? 잠깐만. 큰일이 아닐 수 없다, 이거. 열심히 해야 돼. 기록을 깰 수가 있다고, 기록을. 올라와, 지방아. 여기 왔어. 이렇게 가는 것 같아. 어우, 턱 간지러워. 잠깐만. 이쪽으로? 아니야, 지방아, 우리 긁은 시간은 더 간지러워도 참아. 안 돼. 아니야, 우리는 참아야 돼. 여기 옆에 물이 써가지고. 와, 물이 되게 무섭다. 빠질 것 같은데? 빨려 들어가. 물이 진짜 같이 생겼네. 근데. 여기서 점프하면 된다. 지금 그런 거 구경할 시간 없어. 나는 무조건 기록이다. 길이 근데 되게 어렵네. 근데 생각보다, 이쪽으로. 시프트를 좀 쓰고 다녀볼까? 이거 왠지. 이거 뭐야? 중간주단 같은 건가? 오케이, 일단 해주고, 밟아주고. 여기구나. 오케이. 중간주단인가, 진짜? 몰라.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일단 밟긴 했거든? 자루 어디 갔어? 되게 멀리 갔다. 거기 위가 있으면은 발판, 초록색 발판 같은 게 와. 나 발판 처음 밟아봐. 점프해가면서 나는, 뭐야? 여기서 내려야 되는구나. 올라가야지. 지방이 지금 정지했고요, 정지. 뭘 타고 있어. 여기는? 이거는 이렇게. 이거는 왠지 빨라지는 것 같은데? 그렇지. 밑에 친구들 엄청 많다. 지금 여기가 첫 번째 타워여가지고 깨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. 맞아. 이거는 이쪽으로. 오케이. 이거 깨졌다, 이거 타워. 이거 상당히 높아.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거 그리고 기록도 있어서 뭔가 기록 깨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. 맞아. 이쪽으로? 나 이거 무서워서 그냥 에스컬레이터야. 타고 갈래, 그냥 안 움직이고. 그거 그냥 쭉 걸어가면은 멈출 수 있는데. 떨어질 뻔했다. 지방아, 이거 조심해야 된다. 여기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어. 떨어지면 여기 중간에 그거 없잖아. 없지. 무조건 다시지. 와, 씨야. 큰일 났건. 조심히. 조심조심히 올라오십시오. 근데 뭔가 이거 맵 되게 잘 만들었다. 또 밟아 올라간다. 이게 또 중요한 점이 있네. 이게 또 기다려야 되는 발판이 있어가지고 타이밍 잘 맞추고 올라와야겠네, 기록 세울 거면. 무서워. 지방이 지금 저 밑에 있고요. 슉? 와, 나 근데 처음 하는 거 치고 엄청 잘해. 저기 중간중간에 지뢰밭이 왜 이렇게 많어. 조심해야 돼. 중간중간에 함정이 있어. 함정 있어. 이거 시프트랑 나는 안 되겠는데? 길이 어디지? 저기 발판 내려온다. 이 길이 뭔지 모를 때는 발판을 기다려야 한다. 오케이. 이건 엘리베이터다.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고. 잘 만들었네. 잘 만들었어. 떨어질 뻔. 진짜 떨어질 뻔. 나 떨어졌음. 떨어졌으면. 절대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히 오세요, 지방씨. 내려가고. 이쪽으로 조심조심. 발판이 없으니까는 중간 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조심조심. 오케이. 나는 뭔가 중간 조정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 바닥에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곳으로 올라왔어. 안전지대? 어. 얼마 안 남은 거? 저긴가 본데? 3층 더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, 갈 것 같아. 응. 올라온 거 천천히. 아니야.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올라오자. 무서워, 이거. 게임이 생각보다 무서워. 맞아. 그리고 이게. 난이도가 쉽지 않아. 또 중간중간에
그 이상하게 생긴 뭐가 있어가지고 저거 왠지 밟으면 죽을 것 같아. 불안함? 아직까지는 신기한 게 많아. 아 피가 난다. 근데 이것도 한 번에 죽진 않아. 어, 아 이거 못 올라가네.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길을 몰라. 길을 몰라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. 그게 중간 저장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. 아 머리카락. 여기 안 전지된가? 응 맞아 어디야? 길이 어디야? 있구나. 어 그쪽으로 가면 돼요. 왼쪽으로 올라와서 왼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조금 저 가운데가 뻥 뚫려있는 게 무섭긴 한데 일단 가봐야지. 저 가운데로 근데 떨어질 만한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 같아. 어 아직까지는 떨어질 만한 난이도는 아닌데 그래도 무섭다. 어 왜 이렇게 길어 이거? 나 자꾸 왜 입에서 머리카락이 나오지? 내가 머리를 자르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내 입에서. 아 맞다 오늘 미용실 갔다 와서. 어 그니까 동그리 머리카락이 자꾸 내 입속에서 씹혀. 아 올라가자 열심히. 아 무서워 이거. 지금 지방이는 지금 어디쯤이지? 나는 자루가 일단 저기 보이긴 한다. 동그란 거 지금 올라오고 있네. 맞아 지금 동그란 거 열심히 밟고 올라가는 중입니다. 한 거리로 시간으로 따지면 2분 차이 날 것 같은데 자루랑? 그렇게 많이 차이 날까? 나는 되게 조심히 올라가고 있어. 떨어질까 봐. 나도 솔직히 조금 조심히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올라갈 수가 없어. 이게 근데 시간이 남은 시간이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? 남은 시간이 아니니까 기록인 거잖아. 아, 랭킹 할 거야? 랭커? 아, 당연하지! 나는 나중에. 물론 나도 지금 세우겠다는 건 아니야. 지금 밑에 보면 엄청 높이 올라와 있어, 우리. 와, 무서워, 잠깐만. 아, 이런 거 타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밑에 보면 안 돼. 그래,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 거라고. 근데 지금 지방이 때문에 아래를 여러 번 내려다봤어. 마을이 되게 코딱지만 해졌어. 와 무섭다. 마을이 지금 코딱... 어! 떨어졌다. 뭐야? 깬 거야? 깼다! 아 깨는 게 이렇게 허무하게 깨져? 와우! 근데 이렇게 뭔가 떨어지면서 깨니까 되게 찝찝한데? 그러니까 안 깨진 거 아니야? 와 찝찝한데? 일단 나는 이 파란 타워를 6분 42초 만에 깼고요. 근데 이거 1등이 3분 돼요.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화살표를 안 떼고 간 거야.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렇게 갔거든? 그런데 그게 분명한 차이나? 이거는 분명히 뭔가 핵이다, 핵. 아니 핵이 아니라 이 바보야 이런 거는 말이야 지름길이 있단 말이야. 이런 게 우리는 정직하게 길이 있으면 그 길만 따라가잖아. 근데 저런 고수들은 길을 만들어서 가. 되게 밥 먹고 이것만 하나 보다. 맞아.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. 지방이가 지금 아직 파란색 타워에서 안 나왔거든요? 그러면은. 갇혔다고! 갇혀있다고 못 나오는 거다. 지방이 아직 못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약간 초록색 타워를 살짝 맛보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. 지방이 나오기 전까지. 초록색 타워. 우와! 안 떨어지고 지금 한 번에 오고 있어. 맞아, 지방이 잘하고 있어. 아, 이런 데가 지름길인가 봐. 한번 도전? 도전? 어, 해봐. 가능. 와! 지방이가 지름길을 하나 알아냈어. 대박. 와, 누구나 알아낼 수 있습니다. 어, 그런 것 같아. 어, 나는 가기 급급해가지고 이제 주변을 못 둘러본 거지. 무서워. 아, 내려가는 건가? 아니구나.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. 길은 근데 진짜 헷갈려. 그니까. 길 헷갈리는 거 인정. 어? 다 온 거 같은데 이게? 이게 끝인가 보다. 어? 지방이도 다 왔나 봐요. 대박. 어? 저기 발판이다. 오! 지방이도 끝까지? 8분 42초 걸렸어. 와! 지방이 나보다 2분 더 걸렸어. 봐봐 2분 차이 난다 그랬잖아. 진짜 기가 막히네. 와! 지방이한테 그러면 돌아가 봅시다. 슉! 와, 다 3분대야, 진짜? 다 3분대야. 이걸 어떻게 3분만 했겠지? 내가 딱 카레 전자레인지에 딱
돌려놓고 딱 깨고 오면 카레 먹을 수 있어. 전자레인지에다 3분 딱 돌려놓고 이걸로 딱 시작하는 거야. 어, 그러면 아 끝났다 어. 카레 먹자. 아 그래. 딱 먹는 거지. 인정 인정. 그렇게 하면 먹을 수 있겠네. 대박. 와 근데 타오가 이게 지금 우리는 이거 하나씩 하나 깼단 말이야? 뭐 색깔 바뀌었나? 아니네 안 바뀌었네? 어 아니 깨야 돼. 깨 엄청 많아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어. 일곱 개. 난이도 자체로는 어렵지는 않았어. 첫 번째 거니까는 어려우면 안 되지 않을까? 그치. 어, 여기 앉아서 얘기해볼까? 첫 번째 타워니까 일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스무스하게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잘 깬 것 같아. 맞아. 어렵지 않았어. 맞아. 그래서 이제 나머지 타워는 다음에 또 한 번씩 차례대로 정복해보는 걸로 하고 우리 웨이터인가? 저는 오렌지 주스요. 저는 지금 굉장히 피곤하니까 커피 한 잔 주세요. 지방 여기 뒤에 밖에 나가가지고 창문 뒤에 서봐. 되게 무섭게 생겼더라 지방이. 가꾸 가꾸 스토커 같다 지방아. 근데 지방이 자리 이 친구가 뺏었어. 아 오렌지 주스 날라구요.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. 여기 좋아. 마음에 들어. 이렇게. 오늘은 이렇게 보이들 타워라는 타워가 난이도별로 나눠져 있는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 타워는 굉장히 손쉽게 깼어요. 맞아요. 근데 1등 기록이 3분 카레야. 3분 카레. 와 너무 놀라워. 깜짝 놀랐어. 그럼 이제 우리 빗자루들도 이 기록을 꼭 깨보시도록 하고요.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 안녕!